네, 이렇게 좋은 집 살거니 말거니 하마티비 곤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동두천에 위치해 있는 가우디 타운이라고 타운하우스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 가우디 타운 같은 경우에는 총 20동에 163세대이고요 그리고 바로 근방으로 도보 5분 거리에 1호선입니다. 1호선 동두천역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도서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도보 1분 거리 정도. 그리고 마트도 바로 코앞에 있고요. 그래서 보통 타운하우스나 뭐 전원주택 찾으신 분들 요즘 문의가 되게 많은데 보통 외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역세권입니다. 여기는 그것도 1호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가우디 타운하우스. 안에 실물을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외부 주차 공간도 이렇게 쓸까 보면은 자주식이고요. 다 자주식이고 한 대당 한 대씩 100% 나옵니다. 100%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지만은 옆으로도 이렇게 차 주차 공간, 왜냐면 이 너비가 엄청 넓기 때문에 100%는 그냥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총 동수가 대단지로 20개 동 대단지로 지어지다 보니까 아직 저 뒤쪽 편에는 지금 이제 현재 막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동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빨리 지금 계약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실내가 타입별로 ABC 타입이랑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가 조금씩 다양하게 있는데요. 현재 평수 때나 이런 게 영상으로는 지금 다 안 담아지는데 많이 큽니다. 많이 커서 실물로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외부 전경 한번 보여드리고 안에 실내 전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타입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 타입으로 하나 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평수 때가 여기가 엄청 큰데 일단 들어오시면 신발장 공간 제가 중문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중문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입구에서 보면은 신발장 공간이 정사각형에서 널찍하게, 지금 영상에는 이게 작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층고도 높고 너비도 엄청 넓습니다. 신발장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신 거울 들어가 있고 3중이에요. 전신 거울도 열 수 있고 식으로 열 수 있습니다. 자, 중문을 열고 일단 딱 들어오면은 저 복도식인데 양옆으로 이제 방 화장실들이 있고 그 거실까지 이렇게 보시면 아치형으로 요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느낌이 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그런 빌라라든지 국내에서 보는 그런 느낌들이 아니고 약간 유럽풍 느낌의 집인 것 같고요. 일단은 거실까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아치를 통과해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와 이거는 여기서 축구해도 될 것 같아요. 엄청 넓어요. 엄청나게 층고도 넓은데 지금 요 등이 영상에 작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보시면 와서 아마 소리 지르실 것 같은데 너무 커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데는 1층이라서 약간 요렇게 밖에 보이긴 하는데 그 위층도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조금만 서둘러서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일단 거실 공간 여기는 뭐 소파 제일 큰 거 쭉 놓으셔도 공간이 남아돌고 밑에 바닥 같은 경우에도 느낌 있는 타일로 들어가 있고 등은 이제 샹들리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거실로, 거실에서 바로 이어지는 방이 하나가 있어요. 저 방도 엄청 큰데 조금 이따가 주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거실에서 주방 쪽을 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지금 냉장고 자리 양문형 큰 거로 콘센트 두 개 보이시죠? 두 개 들어가고도 이 앞에 폭이 엄청 커요.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고,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아일랜드 식탁이 너비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설치되어 있는 다른 현장들 가보면 한 요 정도 사이즈,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인데, 요거는 너비도 거의 6인용 식탁 정도 사이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여기는 마무리 단계인데 여기 인덕션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등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일자형이긴 한데 이 길이가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스레인지 들어가고, 이 싱크 공간도 깊이가 깊은 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밥솥 놓고도 밑에 오븐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 모델하우스에는 저기 오븐이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직은 지금 오븐이라든지 가스레인지 인덕션 요 부분 아직은 지금 미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자리만 잡혀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는 기본 옵션들이 엄청 빵빵해요. 내가 보시면은 이 마우스처럼 생긴 게 이렇게 밟을 수 있는 음식물 처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방에도 창이 길게 이중으로 빼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집 볼 때 보통 주방을 많이 보는데, 특히 주방 옆에 이제 있는 다용도실 공간, 이렇게 보시면은 문을 좀 더 열면은 여기가 지금 제 있는 데서부터 해서 길고 넓게 보일러랑 옆에 세탁기 건조기 들어가고도 요 공간이 엄청 넓어요. 이 공간에다가 요 옆쪽으로 이제 단을 쌓아서 뭐 선반을 짜서 수납 같은 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솔직히 김장 같은 거나 뭐 물 관련된 뭐 요런 뭐 그런 거? 어떤 그런 일들을, 주방 관련된 일들을 요쪽에서 어차피 물 빠진 것도 다 돼 있고 하니까 요쪽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방 거실 보셨는데, 아까 여기 안방을 가기 전에 거실에서 바로 이렇게 아침인데 여기 이어져 있는 중간방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중간방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웬만한 저기 현장들 가면은 있는 거실 사이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거실에는 좀 더 통수가 큰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방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룸 같은 경우는 거실까지 포함해서 시스템 에어컨만 4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제 안방 보실게요. 안방 너비를 이렇게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아까 봤던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방이다 보니까 옆에 이 문 들어가시면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랑 안방 욕실인데, 여기 이제 뭐 시계라든지 액세서리 고급용품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이렇게 드레스 공간도 이게 영상의 이 크기 사이즈가 다 안 담아지네요. 직접 한번 보시면은 많이 크구나 생각하실 것 같고, 가격대도 뭐 2억 초중반선이니까 2억 한 중반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평수대가 많이 커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안방 화장실입니다. 아직 마무리 공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요런 건 이제 세문 이거 아직 떼진 않았지만은 조금 이해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방 화장실도 웬만한 다른 현장 거실 화장실보다도 큽니다. 이렇게 안방이니까 해바라기 샤워기는 없지만은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다 나오고. 자, 안방은 다 보셨고, 이제 아까 거실에 연결되어 있는 중간방 보셨고요. 이렇게 작은 방.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욕실이랑. 여기 이제 보통 자녀들 방으로 쓰기 딱 좋은 사이즈. 요 방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자마자 거울이랑 이렇게 수납 공간이 짜여져 있는데, 안쪽에서 바깥을 보면 여기 이제 다 이제 안에 기본으로, 이것도 기본 옵션이에요. 기본으로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있고요. 위에도 있고, 밑에도 붙박이장, 여기도 공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작은 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제일 작은 방인데도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보통 제가 뭐 안에 침대라든지 가구 사이즈 정도를 약간 손으로 표시해서 제가 항상 영상을 찍어 드리는데, 지금 여기 타일 두 칸, 이 두 칸 너비가 싱글 사이즈 들어간 너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도 여기도 남아두죠. 그러니까 보통 이쪽으로 싱글 침대 놓고 슈퍼 싱글 놓으면은, 아니다, 퀸 사이즈 정도로 놓으시면은 한 여기 세 칸 정도 되겠네. 근데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했듯이 작은 방이에요. 제일 작은 방. 놓고도 옆에 책장이라든지 화장대 같은 거 놓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실 보여드리고, 실내 공간은 여기까지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영상 보여드린 여기 집은 동두천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가우디 타운하우스고요. 가격 선대가 매우 저렴하면서 1호선 서울이라든지 양주, 의정부 접근이 되게 용이하고요. 바로 앞에 뭐 초등학교라든지 도서관, 뭐 그리고 앞에 바로 앞에 또 뭐 슈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조금 동두천이라면 멀리 느끼실 수 있는데, 보통 타운하우스 전원주택을 좀 가고 싶어 하신 분들, 요런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은 많이 외지에 있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고 그것도 1호선입니다. 1호선에 가까이 있고, 초중고 인접해 있고, 그리고 마트라든지 뭐 도서관 요런 편의시설들이 바로 코앞에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크기도 크고 가격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호실들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서둘러서 직접 와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도 다른 여러 타입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제가 요 타입으로 한번 보여드렸고, 다음에 지금 또 뒤쪽으로 또 동수 여러 동 이렇게 지어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타입, 좀 더 새로 지어지는 호실 타입은 2편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집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